결혼은? 결혼은 무당집 오면 다 보면 결혼 늦게 하러 가거든. 근데 진짜로 결국 못 가는 애들도 있더라. 아니 사주에 일찍 가야 될 애들도 많거든. 초장에 못 가면 결혼을 못하는 애들도 있어 진짜로. 다들 사주팔자가 세다고 해서 30대 중반에 가랬다 뭐 40대 가라 했는데 그래도 초년에 가야 될 애들도 있거든 보면. 그래야지 빨리 결혼해서 애를 가져야 가정이 안정되는 애들이 있어 보면. 우리가 특히 보면 양띠들이 좀 일찍 가면 좋아. 양띠들이 늦게 가면 자꾸 처져. 우리가 볼 때 양띠들은 조금 일찍 가서 움직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닭띠도 좀 일찍 가면 좋아. 조금 서두르도 되는 띠 같은 경우는 양띠나 개띠나 요런 띠들은 좀 일찍 가서 빨리 자리 잡아놓고 움직이면 빨리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다 고띠를 일찍 가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일찍 가지 마시고 조금 그런 띠들을 좀 주의해서 움직이면 괜찮다. 특히 이제 말띠들은 좀 늦게 가라고 그래. 왜냐면 천파살이 있어서 특히 범띠 요런 사주들은 너무 일찍 가면 고생 많이 하거든. 특히 여자 범띠들은 늦게 가야 돼. 일찍 가면 고생 바가지야. 그리고 결혼 잘못하면 두세 번을 해야 된단 말이야. 특히 말띠하고는. 요런 띠들은 조금만 서두르지 말고 조금, 그리고 어디 가서 결혼할 때 되면 좀 봤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 제가 무속이지만 난 한 군데 보지 말라고 그래. 한 세 군데를 봐서 저는 기본 철학관 가서 보고 무당집 가서 보고. 왜 무당집에서는 이제 사람 심리든지 성격이든지 아니면 겉구나 속감을 봐준단 말이야 보면. 근데 그런 걸 세 개를 좀 합쳐서 움직여서 결혼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